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경국 회장님과 전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박명아 회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명아 회장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나눔 지킴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박명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한 회장님께서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한경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 전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또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또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먼저 한 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네. 전국이니까 이렇게 전국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를 총괄하는 데가 전국가정어린이집 연합회고요. 네. 우리 이제 17개 시도에서 그 시마다 있는 저는 이제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 그냥 네.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전국은 전국을 다스리는 연합회고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어떤 정책 현안이나 이런 거를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7개 시도 있고 그 밑에 시군구 있고 이런 조직들이 그렇게 밑에 수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박 회장님께서도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미 네. 영유아 보육 법상에 법정단체입니다. 저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네. 그리고 그 설립 주체와 규모에 따라서 이제 어린이집들이 유형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정어린이집 보육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예. 아, 그 어린이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 예. 근데 그것이 여섯 가지 종류가 예. 있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영유아 보육법상에 네. 설립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조직에는 여섯 개의 분과가 있지만 예. 법적으로는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장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예. 그다음에 이제 사립 어린이집 중에서 근린 시설에서 노유자 시설에서 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자 저희처럼 주택에서 20인 이하, 5인 이상에서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 사회복지 법인이 설립 주체가 되는 법인 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인 외에 뭐냐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설립하는 직장 어린이집.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모 협동 어린이집. 그래서 일곱 개의 조직이 그 우리 영유아 보육법상 명명이 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조직에는 그 아까 한 개 그 부모협동 어린이집 어린이집 연합회가 네. 조직이 안 돼 있고 그냥 소수다 보니까 그래서 여섯 개 국공립, 민간, 가정, 그다음에 법인, 법인 단체 등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각 분과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각 분과별로 또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이를 정확하게 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네.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은 그냥 민간이에요. 아. 근데 예. 이제 규모가 좀 틀려서, 민간 어린이집은 21인 이상 이렇게 근린 시설에서 노유자 시설이라고 주택의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이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근데 가정 어린이집은 말 우리 그 낱말 뜻대로 네. 주택에서 그냥 가장 많이 있는 그 우리 아파트 단지에 네. 그 있잖아요. 아. 그 어린이집이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제 법령상으로는 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을 주택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좀 틀리고 네. 용도가 조금 틀리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사립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규모와 용도 측면에서 좀 다른 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은 저희가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흔히 접할 수 있는 네. 네. 가정 어린이집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 전국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박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보육사업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네. 전국에는 17,117개소 어린이집이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아동은 27만 3천 정도가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곳에 한 9만 5천여 명의 교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네, 만약에다라고 하면은 네. 그 감이 잘 안 오는데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면 어떤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전국에 예. 어린이집 개소수가 한 3만 5천여 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45% 거의 절반 정도를 네. 개소수로는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예. 네, 비중의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각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두 분이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서두에 네. 앞에 우리가 전국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우리가 지금 아까 17,000여 개의 어린이집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법률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육료랄지 그다음에 뭐 초우랄지 중앙에서 하는 일을 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는 데가 전국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어린이집 회장이니까 네. 시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수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은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아이들 잘 기를 것인가에 어떤 정책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네. 우리 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할 것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연합회나 또 전국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나 하는 일은 업무는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회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또 서울시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보다는 네. 이 또 전국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시면 좀 더 업무가 더 많으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 전국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는 각 시도 가서 우리나라의 17개 시도 예. 있듯이 있어서 네. 그곳에 이제 어린이집들 연합회와 통합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은 서울시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께서 나와 주셨지만 네. 또 그 외에 또 17개 시도별로 연합회가 또 존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만나기도 하고 회의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건지. 예, 월 1회 정도 원래회를 다 이제 모여서 하고요. 시도 네. 단위가. 그다음에 각 시군구 지역에서부터들 하시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교직원 교육이라든가 또 그리고 뭐 확대 임원 연수 그다음에 보육 현안이 있을 때는 그 현안에 맞는 토론회 개최 등 그런 다각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두 분 그러면 회장님 두 분께서는 원래는 어린이집 교사셨던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장이 되려면은 예. 그 영유아보육법에 네. 교사가 돼서 몇 년 있으면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네. 상급, 2급, 1급. 그래서 1급을 하고 몇 년이 있으면 원장 자격이 부여되고 예. 그 자격 요건이 예,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면 예. 누구라도 뭐 이렇게 설치 인가를 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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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이렇게 회장 자리를 맡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회장 자격을 맡게 된 거는 뭐 회원들이 네. 대표로 우리 열심히 가서 일해 주세요. 그래서 뭐 짐을 많이 주신 거죠. 그래서 네. 이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뭐 어디 조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회장이라는 네. 거는 네. 회원을 대표해서 그렇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도 뭐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회장의 직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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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또 원장으로 계셨을 때랑 또 지금
지금 이렇게 회장 직을 하고 계셨을 때랑 그 좀 책임감이랄까요? 좀 그 무게가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신가요? 이제 저는 이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예. 사실은 저도 한 어린이집의 원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업무도 중요하고 예. 근데 사실은 그 업무를 통해서 이 단체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같이 병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네. 뭐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또 수월하실 것 예.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통 몇 살 정도에 입소를 하게 되나요? 영아들의 경우에는 그 가정 상황에 따라서 네. 입소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가장 이제 일찍 어린이집으로 오는 아이 경우에는 예. 육아휴직은 안 하시고 출산휴가가 90일 정도를 보내시고 네. 그 다음에 어린이집으로 입소하는 아동이 가장 어린 경우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신생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100일을 맞이하는 아기들을 예, 저희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갓난 아기들도 오는군요. 근데 그러면은 연령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께서 이걸 그 아이들을 돌보기가 조금 어렵진 않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의 가정 어린이집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네. 영아 보육이에요. 근데 이제 영아라고 한다면 이제 학문적으로 그냥 36개월까지를 영아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은 굉장히 그 발달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0세니 1세니 연령으로 아이들을 맞는다라는 거는 그 특성이 맞게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반이라도 원령에 따라서 발달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네. 예, 교사가 좀 힘들겠죠. 네. 왜냐하면 3세 반, 유아 그러면 3세 반의 보편적인 기준을 맞추면 되는데 0세 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일 지난 아이도 있고 돌쟁이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일 된 아이들의 어떤 발달 특성에 잘 개별적으로 특성을 반영해 줘야 되고 또 12개월 된 아이들은 12개월 나온 대로 여러 가지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하는 게 하기 때문에 네. 연령의 몇 살이다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월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정 어린이집에 어떤 교사들의 어떤 다양하게 네. 전문성을 갖고 발달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냥 네. 같은 똑같은 표준 안에서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이 보육 지도가 필요한 곳이 가정 어린이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정 어린이집 내에서 근무를 하는 네. 그 교사들의 수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충분한가요? 영아는 영세.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 영세라고 하면 12개월까지를 영세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뭐 12개월 이렇게 넘고 안 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영세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이 세 명. 그다음에 이제 1세라고 하면 28개월까지 그러면 이제 5명 교사 대동 비율이 그다음에 이제 2세는 1대 7.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아로 넘어가면 1대 15, 또 만 5세는 1대 20 이렇게 예. 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네. 이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좀 더 아이들이 조금이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작으면 그렇죠. 보다 더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는 네. 그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사 수가 예. 뭐 충분하냐 이런 거는 아이들 수에 따라서 반편성이 된 대로 교사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영세를 많이 하면 교사 수가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반에 1대 20으로 한다면 100명이다 그러면 5명만 있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교사 수가 몇 명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냐에 따라서 네. 그 교사 배치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수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네. 이 교사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현실상 이 교사의 수가 좀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작으면, 예. 적으면, 만약 1대 3을 볼 것을, 사실은 영세 1대 3을 봐보세요. 우유 먹는 그러니까요. 쉽지 아이들, 그다음에 않죠. 보행기 타고 다니는 아이들, 걸어 다니는 아이들, 네. 그럼 셋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에는 어깨에다 매달고 하나는 뒤에다 매달고 발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 비율을 낮춰주면 1대 2나 이 정도로 하면 둘 보면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박 회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 어린이집은 그 원장님이 교사의 업무를 겸유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장님으로서 고유의 업무가 많거든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든가. 그래서 그 업무를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겸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겸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 정책도 수정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보육 예산 지원이 따라와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그 밖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은 따로 없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그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인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영세의 경우에는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이 담임이고, 1세, 그러니까 돌이 지난 경우에는 5명, 뭐만 2세 경우에는 7명인데, 그 인원을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예, 근데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뜻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보육 예산이 따라와야 돼요. 예.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국가 살림에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안타깝고 중요하지만,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 수반되는 과정이 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좀 현실화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예. 저희는 아까 그 우리 설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7개 유형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그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이 있어요. 예. 사립 어린이집은 대부분 인건비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보육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급간식을 먹이고 거기서 다 운영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1대 3인데 아이가 중간에, 우리는 3월 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왔다 또 중간에 나가요. 여기는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서 3명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건비 주고 다른 거 하기가,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보육료가 얼만데 얼마를 빼면 어떤 이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대충 얘기 들으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정책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 이제 우리 박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겸직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업무도 봐야 되는데 교사도 겸직해야 되고, 또뭐 이렇게 다른 업무, 원장으로 해서 직무도 수행되고 교사로서 직무도 수행되고, 어려운 부분도, 그런 부분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고유의 우리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정책도 하지만, 지금 당장 교사들 월급을 주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인건비 지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말이나 이제 운영비 지원해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좀 해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는 의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미지원 시설,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설의 가장 큰 저희들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렇게 선후를 가려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정책 당국에. 그러니까 소중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가 정말 핫 이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좀 불편함이라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그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휴원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단체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그 신학기 입소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연기되고 그다음에 또 뭐 재원생이 퇴소를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맞벌이 가정이 요청하는 이제 긴급 보육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들이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이러면 따라서 운영이 불안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이 불안해지면 제일 힘든 것이 보육 교직원에 대한 고용 유지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냥 뭐 아동 오는 수대로 뭐 지금 현재대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고용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요청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때까지 운영에 대한 지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제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아이를 가정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셔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뭐 어린이집이 필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 다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면 결국은 지금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서는 여력이 없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뭐 어떤 좀 지원이라든가 그런 조치들을 저희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 아동수당도 있고 영유수당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아주 그 어린 아이들은 나 어린이집 안 보내는데 어린이집을 보내면은 그거를 아동수당은 받는데 양육수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고 양육수당을 포기하자니 나 안 보낸데도 그러자니 내가 그냥 안 보내고 나 양육수당 받을 거야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퇴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지금 우리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숫자대로 보육료를 받아서 급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 고용을 유지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어떤 보완적인 지원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특히 영화들은 내가 집에서 어차피 보는 건 나는 조금 이따 보낼 거야.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보완이라기보다도 정책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현재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교사들을 고용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교사를 공고사직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좀 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으셨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바르게 이해를 했나요? 네, 바르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빠져나갔을 때 교사 급여는 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는 아이들이 빠져 숫자가 좀 빠져나가도 인건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돼요. 이게 뭐 아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00% 채우지 않아도 인건비는 줄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민간 사립 어린이집은 국공립처럼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순수 보육료를 받아서 급여를 지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때고 불안정하지 않게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그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듯이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1대 3을 영세를 봐야 되는데 한 명뿐이 없어요. 도저히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명분은 어떻게 보완이 될 건가. 그런데 인건비 지원 시설은 한 명이 있어도 인건비는 나오니까 고용은 유지한다는 거죠.
예. 그 애로점이 가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하고도 네. 직결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코로나라는 문제가 터졌을 때 좀 더 심각한 네, 문제로 네. 이제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이런 이 가정 어린이집 과 같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네, 하는 그쵸. 바람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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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두 분 잘 나와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올해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이 계속해서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지만 근데 이게 추후에 아동 감소로 인한 또 폐원을 하는 또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이 부분을 간과할 수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출산은 네. 우리 국가의 굉장히 큰 핵심적인 사항이잖아요. 네. 뭐 저출산으로 하면 뭐 어린이집은 뭐 어떤 직업군에서 뭐 물론 타격이 입는다 하지만 우리 국가적인 재난인 거예요. 재앙인 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집에 출산을 장려하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실은 이렇게 가정 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아까 영아가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영아 보육이에요. 근데 가장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영아 보육이라고 제가 어디서 이렇게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4만 3천 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올 3월 달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3만 6,600개? 예, 많이 그러니까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는데 네. 그 줄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집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이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폐원. 당연히 줄어들면 이렇게 소규모 운영난이 있는 어린이집이 폐원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이 이렇게 안정되게 정말 가정 어린이집의 장점이 많거든요. 아파트 내려오면 내 집하고 가깝고 네. 우리 아이들 키우기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 집하고 비슷하고 그렇죠. 또 개별적으로 자세히 봐주고 원장이 또 자세히 다 챙겨줄 수 있는 네. 장점이 많고 엄마들도 아이 우리 아이 낳으면 이제 가정 어린이집 보낼 테야 이런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시설보다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체성이 확고한 때에 가정 어린이집의 어떤 그 이렇게 지원책이랄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나와준다면 출산율에도 뭐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국가적인 면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느 부분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출산율을 높인 데는 정말 타겟은 가정 어린이집이다. 이제 저희들이 가정 어린이집이어서가 아니라 네. 영아 보육이다. 영아 보육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네. 엄마들이 믿고 아이를 좀 출산하지 않을까 하는 뭐 제가 출산 장려를 하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 얘기를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요즘에는 또 맞벌이 부부도 많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가까이서 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 출퇴근하면서도 네. 아이를 맡기고 또 데리고 가기가 네, 또 네.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 그렇죠. 네. 네.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공감이 네. 가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박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회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이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이미 가정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국가와 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되기를 네, 바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한 대로 사회와 국가가 하듯이 저희는 저희 가정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또 이제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을 좀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 없었어요.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의 역사는 저 멀리 가면 1921년 태아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타가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긴 역사는 굉장히 100여 년이 곧 되어가요. 그렇지만 사실은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영유아 보육법이 1991년이 만들어지면서 보육과정이 없었는데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이게 확장되는 양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우리 어린이집을 질적으로 좀 승부를 해보겠다 해서 최초로 표준보육과정을 2007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5세까지 그렇게 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지 그 유보통합을 해야 된다 해서 딱 단추를 하나 낀게만 5세 애가 먼저 단추를 끼워서 보육과정이 공통 보육과정에서 누리과정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 4세까지 해서 유아는 3, 4, 5세 유아는 유치원에도 있고 어린이집에도 있으니까 이거를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을 만들자. 그래서 이 공통과정을 애칭으로 누리과정이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제3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안에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 5세 보육과정이 있어요. 이 3, 5세 보육과정에 유치원하고 공통된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2013년에 누리과정이 3세, 4세, 5세가 공통과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5년 흘렀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작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올해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이 올 3, 작년 9월에 고시돼서 올 3월부터 적용을 해요.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조금 우리의 어떤 그 아동 사상이랄지, 아동을 보는 관점이랄지, 뭐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은 누군 타인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유능한 아이로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아이 중심.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냐면 놀이로 해라. 놀이 중심. 대신 국가 수준에서 주는 이런 그 보육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 줄였어요. 대신 교사가 자율권을 분여했어요. 교사의 역량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사들도 보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과정으로 3월부터 시행을 되면서 적용하게 됨과 동시에 그러면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 3, 5세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으니까 여기도 여기 연계선상에서 개정이 돼서 9월부터 실행을 한다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 5세 이렇게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연계성상에서 초등학교의 인간상하고 연계되어서 개정이 됐고 또 0세, 1세, 2세도 누리과정의 연계성상에서 인간상이나 똑같이 구성 원리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돼서 아마 제4차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개정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초중고의 이 표준화 교육처럼 이제 영유아들도 표준화된 교육이 생겨난 게 어떻게 보면 누리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새로 개정되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는 작게는 보육계획과 일지부터 많이 달라지고요. 그 활동을 위해서는 교직원 교사들이 이제 교육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계획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한 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정할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또 그런 부담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대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정말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지난 2019년 3월에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와 이 교직원 권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천막 집회하면서 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알리는 집회도 하고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핫 이슈가 뭐냐면 우리 보육료 현실화해줘. 이제 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아까 말한 사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은 인건비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그 다음에 급가심 주고 운영비를 다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 보육료를 현실화해 달라. 표준 보육비에 가깝게 좀 해달라는 걸 했는데 올해 마치 네.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30여 년쯤에 오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체계가 확 바뀌는 제도가 올해 도입이 됐어요. 이제 체계 개편이라고 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그 보육료 산정이 작년만 해도 7시 반까지 12시간 보육료를 가지고 맞춤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맞춤반이 없어지고 네. 7시 반부터 5시까지 네. 이 5시까지 해서 8시간 보육료로 계산이 된과 동시에 나머지 4시간을 따로 연장 보육료로 주기 때문에 네.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좀 계산해봐. 계산하면 이제 표비하고 가까워졌을 거야. 근데 현장은 원장들은 뭐 월급 그 사람 그대로 줘야 되고 뭐가 얼마나 달라졌나? 아직은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부모 보육료가 한 3% 정도 또 네. 기간 보육료라고 있는데 그게 한 3.3% 정도 네. 이런 정도로 올랐고 또 연장 보육료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네, 표비가 표준 보육비가 될 거다. 라고 얘기는 하세요. 근데 예. 과연 그게 될 건지는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해보고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이게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이제 올 3월부터 전자 이렇게 출결 시스템 하면서 네. 기본반하고 연장반하고 나와서 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긴급 보육만 와서 지금 그게 예. 세팅이 돼서 하고 있지만 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오면 이제 그게 실행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보면 정말 운영이 조금 이렇게 좀 좋아졌는지 아닌지는 네. 해봐야 알겠어요. 네, 이제 그렇지만 이게 30년 만에 변화라는 점에서는 네. 또 이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고 예.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낱말 뜻에서 보듯이 통합은 비장애아와 장애아가 함께 생활하면서 예.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요. 네. 왜 이제 비장애아는 장애아를 돌봐주고 또 장애아는 비장애아를 보고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통합 어린이집도 많이 있음과 동시에 전담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기는 하는데 예. 가정 어린이집은 그닥 영아이기 때문에 영아는 의사들이 장애아인지 진단을 해주시오 그러면 아직은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한 2세 정도 가면 이제 언어가 발달이 늦다거나 해서 약간의 진단을 네. 해온 아이들을 보면 예. 그런 어린이집은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장애아 교육을 받은 교사가 배치가 된다면 예. 인건비 지원이 돼서 이렇게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애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가정 어린이집은 없지만 네. 그 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또 전담하는 뭐 특수 교육 교사라든지 이렇게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통합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장애아 예, 통합 비장애아와 어린이집. 같이 하는 어린이집. 네. 예, 예. 근데 이제 가정 어린이집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가정 어린이집 따로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특수수지 그거는 보편화 있기는 있나요? 예, 예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편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를 예. 장신은 장애아다 아니다 진단 내리기가 어렵다. 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또 극소수기 때문에 또 그런 극소수의 장애 아동을 다루는 데는 또 장애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네. 장애 감수성이 필요할 네.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같은 것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네. 그 원에 예. 보육하는 아동 중에 장애아가 있든 없든 지금의 어린이집에 있는 전 교직원은 장애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예. 행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그 관계기관에다가 네. 1년 동안의 교육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이집의 장애아 유무에 따라 유무와 상관없이 예. 우리나라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 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주로 그 영상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던데 동일한가요? 예, 그것도 그것을 포함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 강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밖으로 외부 교육을 못 가는 경우에는 네. 대표 교사가 간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원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한 회장님께서는 서울시 강동구에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으실 거고 또 보람됐던 순간도 있으실 거고 한데 좀 소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아 보육을 하는 교사가 가장 뭐라 그럴까, 급여도 높아야 되고, 또 전문성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 못하는 아이들하고 예. 소통을 해서, 또 그 아이들의 어떤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주면서, 네. 애착, 여기 이렇게 사회 정서 발달이면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과관계랄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랄지 어떤 그 발달의 기초가 튼튼히 되어야 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의 전문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서 영화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입원화 적응훈련을 할 때 가장 분리불안이 심한 네. 사실은 아이들이 대상 영속성이 뭐 사라져도 뭐가 존재한 애가 이제 7, 8개월 때 돼서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가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요때 엄마를 찾는 면서 분리불안이 일어난 시기가 최고조예요. 예. 그런 아이를 처음에 왔을 때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정말 교사들이 영세반 아이들 맞추면요. 원장님 반 내년에는 저 못해요. 여기 아파서 못해요. 팔 아파서 못해요. 정말 그렇거든요. 마음이 참 아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하면 우리에서 한 3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다른 어린이집을 갈 때 그런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네,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할퀴고 깨물고 근데 걔 할퀴고 깨문다 해서 할퀸 아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문가가 보면은 예. 근데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부모님들하고 갈등 또 이제 우리를 감시하는 뭐가 있어요? CCTV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이는 부분이 좀 참 어려웠다. 예. 보람도 느끼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뢰하고 또 우리 엄마들이 부모들이 우리만큼의 어떤 파트너가 되려면 아이들의 발달이나 이런 양육의 어떤 상식이 좀 있어서 네.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을 교육을 좀 어떻게 잘해서 네. 동반자로서 같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솔직히. 예, 네. 저는 부모 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부모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제 자녀도 잘 키울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어린이집이나 원에 맡겼을 때도 네. 이제 부모님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네, 네, 또, 네. 또 힘드실 수도 있고 또 편하실 수도 있고 네.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 교육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합니다. 예, 네. 네. 그럼 이어서 또 박 회장님께서도 이 원을 운영하시면서 또 다양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정 어린이집은 영아들이
처음 등원할 때 이제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등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라서 가정어린이집을 떠날 때는 네. 뭐 인사도 하잖아요. 아.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하고 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근데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 부모님들도 성장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아이를 낳은 한 사람으로 왔다가 예. 뭐 1년이고 2년이고 다니고 나면서 부모로서 성장하는 모습 네. 그다음에 그렇게 부모로서 성장하는 것 외에도 그분들이 사회 속에서 이제 자기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더 보다 전문적인 상황 일자리를 경력을 쌓는다든가 네. 그 과정이 사실은 제가 그 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떠나는 것만큼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같이 지켜보는 게 저희의 보람이고 네. 이래서 우리가 아이를 돌볼 만하구나 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원장님들께서는 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또 변하는 모습까지 부모님들의 네. 성장까지 함께 지켜본다는 점에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미혼이고 또 자녀도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2개월부터 15개월까지는 아이가 이런 발달 단계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잘 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 한 가정을 지키는 수호자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애들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어떤 할머니께서 정말 어린이집이 있어서 너무 좋다. 어린이집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냐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 현장에 있는 우리 원장님들, 그 다음에 교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는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환경과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겠고요. 또 부모님들은 믿고 또 우리를 잘 협조해 줘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온 나라 아니 온 세상이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서 어린이집에서 하루빨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신뢰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네, 따뜻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인디언 속담에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속담이 제가 떠올랐는데 그 말처럼 이제 또 가정에서 또 가정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국가에서 네. 이런 아동 복지를 위해서 또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경옥 회장님과 전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박명아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